XSFM입니다. IDWK 이상 평론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와 사건은 사실과 실제 인물에 기반한 것일지라도 모두 허구입니다. 방송 내용에는 궤변이 종종 삽입되어 우리는 누구에게도 청취를 권장할 수 없습니다. 1800년대를 살았던 프랑스의 어르신들이 영화 레 미제라블을 볼 수는 없었겠지만 한국의 5, 60대들은 1987을 감상하고 그 시절의 마음을 복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에 방금 입학했던 저는 아 이거 기억나 라는 말을 꺼내긴 어려워서 책과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더 얻어야 했지요. 2018년 6월의 이상평론에서는 영화에 등장하지 않았거나 거의 보이지 않았던 민주화운동의 실제 인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한 달 뒤의 미래를 살고 계신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특히나 한반도에 계신 여러분, 날씨는 좀 풀렸나요? 꽁꽁 언 상태에서 덜덜 떨며 모여들어 앉아 있습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258회 토요일 순서, 그리고 259회 토요일 순서에도 같은 이야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균 PD입니다. 홍성갑 덕질인이 앉아있고요.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요즘 하는 취재가 있어가지고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이 XSFM 사무실까지 오는데 네. 죽을 뻔했어요. 강바람이 너무 세요. 네. 남양주는 참 멀고 험해요. 예. 한 가지 그 홍성갑 덕질인을 위해 참고하시라고 드릴 말씀은 있어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정은정 농축산인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여기 진짜 강바람이 비교해야지. 강바람이 네. 센 게 네. 저는 매일 아침 그 길을 매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저도 항상 캡 모자를 쓰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세서 고개를 숙이면은 캡 모자에 캡하고 제 미간 사이에 와류가 생겨요. 윤세민 에디터가 앉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뭔지 알아요. 네 와류가 네.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시려워요. 이상 평론으로 잠시 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로니아 열풍의 시초 경산네이처 아로니아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명절과 입학, 졸업, 당신 주변의 소중한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Lenovo for those who do.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 평론. 사회를 뒤집어 엎어놓았던 큰 이슈들은 역설적이게도 뭔가 대단한 문사가 썼을 것 같은 한두 마디의 말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난 목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이 장자연 씨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남아있죠. 나는 놀이개였다. 저는 힘없는 배우일 뿐입니다. 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과 호원 철폐를 주장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그 사람들의 민주화운동. 이 긴 물결이 사람들 신문만 읽고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한두 마디로 남아 있습니다.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네. 잘 가 그래.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 이 두 라인은 모두 영화 1987에 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을 쌓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다 뭘까? 그냥 있던 사람들인가? 왜냐하면 실제로 영화에서는 싱크에 맞춰서 환타지처럼 만든 이 영화 1987은 결국 단 한 장면만 실제 장면과 겹쳐 보여주거든요. 마지막 장면이요? 네. 이한현 열사의 사진이죠. 그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리트로의 대상이 되었는가가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았습니다. 아무리 시덥지 않아도
혹은 재미가 없어도 남들 하는 얘기는 안 하는 손이상 선생은 이달에 뭘 준비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대화에 끼어들 타이밍을 못 잡겠네요. 그건 저도 항상 그래요. 네. 아, 근데 좀 전에 그 형광 오렌지색 목도리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 본인이 나염했습니까? 네. 아, 좀 전에 그 1987 영화 판타지라고 하셨는데 그거 정말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 그 영화 보는데 딴 그... 사람 아니야? 몸 안 좋으세요? 아니, 평상시보다 눈이 더 작아지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어차피 이게 오디오 방송이니까. 목소리만 비슷하면 되지 뭐. 아, 지난번 그 손이상은 트위터에서 누가 탁 치니 억하고 죽었어요. 네. 아, 오늘 제가... 손이상은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 그 일요일 때, 그 일요일에 그 한 영하 16도, 17도 그랬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물레동에서 충무로까지 갔어요. 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목소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허. 네. 오늘은 영화 1987에 안 나온 사람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윤세민과 저는 영화 1987을 본 보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예. 보고 거기 나온 인물에 대한 공부도 다 해왔거든요. 시작부터 이씨! 제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요? 손희상 선생님이 1987 얘기를 할 것 같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빨리 가서 내일 녹음하기 전에 빨리 영화를 보겠다.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전에 개봉하는 게 주변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왔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와서 대본을 딱 보니까 첫 문장이 저거네요. 오늘은 영화 1987에 안 나온 사람들이 얘기할 거다. 나이스. 같이 3년째 일을 하는데도 여전히 매번 당해요, 제가.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잘했다. 그 전에 기획회의를 하면서 이게 한 달쯤 전에 네 맞아요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 영화 보고서 이거 저게 실제로 나온 사람들 얘기하면 재밌겠는데 했는데 다음 주부터 네. 실제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과 네. 인터넷에 쏟아졌어요. 온갖 언론사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 네. 다른 사람들 다 나만큼 똑똑해요. 그리고 그거 보면 또 다 비슷비슷해요 또. 어쩔 수 없잖아요. 화낸다? 알았어요. 그래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화에는 미처 담지 못했던 당시의 노동운동이나 여성운동 그리고 그 운동들의 참여자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관심이 갑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영화에 나온 김정남 선생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설경구 씨 역할이었죠. 네. 네. 그게 블록버스터 영화로서의 긴박감을 주는데 가장 필요한 인물이었어요. 네. 네. 근데 까메오로 출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출연료를 안 받았다는 얘기죠. 아~ 네, 출연료를 안 받고 출연하신 분이 꽤 되세요. 아~ 네. 네. 비정규직 착취 영화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설경구는 경찰의 중요 표적 수사 대상이자 온갖 반체제 운동의 배후 주동자이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도주 씬의 중심인물로 그려집니다. 빨리 읽으실 순 없다 이거죠. 그냥 편안하게 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지금 테이프를 느리게 감는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뭐야. 무슨 플레이 아닙니다. 5만 가지 코드로 0.5배속 플레이 다 충격을 주네. 조금 더 빠르게 읽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분이 지금 대마초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김정남 씨가 누군지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더러는 가상의 인물인 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구글에 김정남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예. 그 김정남만 바로 밑에 뜨는 연관 검색어. 아, 지금은 다르죠. 1987이 개봉을 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네, 네. 바로 밑에 뜨는 연관 검색어가 김정남 실존이더라고요. 네. 와, 영화 하나가 이렇게 그렇죠, 바꾸네요. 네. 그래도 실제로 검색해 보면은 가장 상위에 많이 나오는 건 그 김정남이죠. 맞아요. 그 제 김정일 아들. 네. 그리고 고 김정남 씨. 네. 그리고 마침 엊그제쯤에는 그 말레이 경찰의 그 이제 김정남 피살 사건 수사 결과가 나와서 또 돈다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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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보도에도 그게 그 김정남만 계속 나오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 막 김정남이 디즈니랜드 가려고 일본에 입국했던 얘기 나오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터보 멤버였던 김정남 씨랑 마이키 지금도 멤버십니다. 아, 그분은 마이키 씨하고 다른 분이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런 걸로 알아요. 3명이죠. 김정남, 김종국, 마이키. 네, 네.
그리고 울산현대 감독이었던 김정남 씨. 네, 다 잘 압니다. 축구계에만 네. 김정남이 두 명 있고요. 네. 야구계에도 한 명 있고, 그리고 조석 작가의 마음의 소리에 나오는 고양이 김정남 곤잘레스 게레로가 있습니다. 되게 흔한 이름이네요, 정말.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안 유명한 김정남 씨예요. 영화에 나오신 김정남 씨가. 네. 근데 그 설경구가 배역을 맡았던 그 실존 인물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1987년 당시까지 단 한 번도 급여를 받고 일해본 적이 없었던 날백수입니다. 중요한 건데요. 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일을 했는데 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까? 자기 인생이랑 그러니까 싱크 맞춘다? 그, 네, 그 임금 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아, 그, 진짜 날백수. 네. 네. 아, 그럼 위장 취업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으신. 네. 근데 그건 이제 건달이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1964년도에 이제 그, 한일 국교 정상화에 항의하다가 그때 그 김정남 선생이 처음으로 투옥을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30, 40, 50에 이르러서 계속 내내 수배와 도피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한 30년 넘게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네. 이 능력이 더 큰 거 아닌가요? 30년 동안 도망친. 그걸로 유명했던 사람들 지금 그 여당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요. 예. 야당에도 한 명. 대표적인 사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저는 네. 정의당에도 한 분 계시고. 네.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얼마 전에 신창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더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게요. 아, 그 정말 그 시절의 클로킹은 그 저는 그래서 이 김정남 이 인물로부터 그 영화의 영화다운 시나리오 제작이 시작되지 않았나 하고 이렇게 역으로 유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영화 같아요. 정말 그 당시에 이게 오랫동안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홍길동 홍길동 이렇게 불렀잖아요. 네. 정말 제이슨 본처럼 움직였단 말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제야의 민주화 운동가들을 결집시키고 조정하는 일을 주로 해왔죠. 군사정권에게는 언제나 눈엣가시였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김정남 선생이 나중에 쓴 책을 보면은 좌파는커녕 그다지 진보적인 색채조차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민족주의자고 이따금씨는 이따금씨는 환 그게 아, 네. 또, 그 책이 떠오르는 뭐 그런 종류의 주장을 펴기도 하고요. 민족하면 환이죠. 네. 네. 이게 그 사실은 그 박정희 시절 운동가들에게 그 가끔씩 이렇게 보이는 그 보편적인 개념이기도 한데 네. 자기들이 더 민족주의자고 애국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정권의 정부를 쥐고 있는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 그래서 환거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민족주의의 기준에서 볼 때 지금의 군부 정권이 맞지 않기 때문 네. 이라는 기치를 내걸죠. 그러니까 네. 항일운동의 기치가 약간 그대로 내려져 온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김정남 씨 같은 경우는 유독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되게 뛰어난 문장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굵고 짧게 글을 빡 하고 써가지고 네. 그 제야 운동가들한테 민족적 그리고 애국적인 정통성을 부여해주곤 했던 거죠. 네. 네. 뭔가 용기를 북돋아주는 글을 썼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저녁은 지옥. 근데 원래 이런 그 저 하부 조직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건 결국은. 그 아이덴티티를 잡아주어서 결속력을 만들어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러니까 오버마인드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운동에는 그런 게 필요했다. 네, 아, 멋있게 이데올로그 알았어. 오버마인드. 말하면서 계속 순대 먹고 싶다. 네. 네. 예를 들면 그 영화 1987에도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 이부영 당시 해직 기자 나중에 열린우리당 의장이 되는 그렇죠. 그 이부영 의원이 교도관을 통해 비밀리에 전한 쪽지를 전하는 장면이 있죠. 그렇죠. 많은 그 한국 영화 팬들이 이상해했죠. 김희성 씨는 악역인데 감옥에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고. 네, 그리고 어두운 장면, 어두운데 이렇게 그 역광이 비치면서 김희성 씨 얼굴이 나오면 김희성 씨는 지금 누굴 배신해야 돼? 아니면 막 개저씨 짓을 해야 되고 안 그러는 거야? 네. 개저씨 분이, 그, 교도관을 네. 통해 전한 쪽지를 설경구가 받아서 고쳐 써가지고, 이제 성당에서 신부님이 낭독을 하게 되죠. 그죠. 썬데이 서울을 통해서 네. 전파되죠. 그게 실제로 있던 글인데,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그 글입니다. 그것도 김정남 선생이 사실 쓴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비슷하게 보면 그 1970년대에도 거의 비슷한 흡사한 방법으로 감옥에 있던 김지하 시인의 선언서도 김정남 선생이 썼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세간에는 김지하 시인하고 조영래 변호사가 그거를 비밀리에 서간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완성해가는 글로 알려져 있지만 주요 교정 작업을 뒤에서 이제 김정남 선생이 봐줬다는 얘기죠. 네. 김지하 시인이나 조영래 변호사 모두 문장의 대가인데 그 위에서 글을 봐줬다는 데에서 김 선생의 대강의 그 능력치를 알 수 있겠죠. 그게 참 지금 기준으로 하면요. 요즘처럼 모두가 글을 쓰는 시대에는 네. 이거 이런 목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글을 좀 봐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네. 언론사도 데스킹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글이 좀 많이 무게가 우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남들이 봐줘야 되고 몇 번씩 감수를 해야 되고 퇴고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거의 없어졌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류의 그 장인 글 만드는 장인, 네. 예, 참 이채롭죠. 지금 보기에는. 네. 이 김정남 선생의 도피 생활을 두 명의 대학 동기 동창이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그 오랫동안 수배 생활을 도피를 할 수 있었던 그 네. 당연히 네. 어시스트 해주는 유닛들이 필요하죠. 네, 네. 그 두 사람은 김덕룡 현 민주평통 수석 의장하고 수석 김덕룡, 부의장하고 네. 네. 민자당 신한국당에 이르는 이제 YS 시대 집권기 네. 여당에서 가장 네임 밸류가 높았던 호남 출신 정치인이지요. 네. 네. 예.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홍사덕 전 국회 부의장입니다. 그 홍사덕 씨가요. 네. 이제 그 춤짤 뭐 이런 걸로만 유명해서 네, 그렇죠. 그 군부 2기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예, 홍사덕은 뭐 우리나라 정치사에도 되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죠. 그 사실 그 저기 청취자분들 가운데 30대이신 분들은 홍사덕 하면은 그 예전에 이라크 파병할 때 네. 자기 이라크 전쟁하러 가겠다고 그렇죠. 그리고 안 간 사람 네, 안 갔잖아요 결국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한 걸로는 네, 그 네. 개그캐로만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 네, 이때 이 당시에도 그 신민당으로 입당하기 전에 신민당 그 입당하겠다고 선언을 먼저 하고서 그러고 나서 안기부에 끌려갔대요. 그리고 안기부에 가가지고 입당 안 하겠다고 뻥치고 나서 나와가지고 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거. 뻥을 잘 치는 분이다. 네. 그렇죠. 이제까지 기록에 의하면.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과거에 한때는 그게 그 민주화 운동의 어떤 미끄럼이었던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죠. 미끄럼 뻥. 그의 뻥이. 알았어요. 네. 고소당하지 않으려나? 그리고 한때는 노무현과 함께 꼬마 민주당에 남았던 소신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정남 선생은 그 둘의 소개로 YS와 DJ를 만나게 되는데, 김덕룡은 나중에 YS를 따라가고, 예, 홍사덕은 DJ를 따라가죠. 두 사람 다 지역구가 강남이었어요. 그게 좀 특이해요. 네. 그리고, 네. 그 DJ를 따라갔던 홍사덕은 나중에 이제 한나라당 대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삼당합당과 관련이 있지요. 네. 제 땡공화국 시리즈 드라마를 보셨던 분들은 이런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호원철폐 운동이나 젊은 사람들 혹은 언더그라운드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 같은 거를 드라마에서 많이 안 보여줬어요. 대신에 그거는 다 YS와 DJ로 퉁쳐버렸어요. 네. YS와 DJ가 박해받는 모습. 그러면서 YS와 DJ가 YS는 이제 산에 가서. DJ는 자기 집에서 그 젊은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의 주역들을 계속 그 리크루트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네. 열심히. 네. 그 중에 홍사덕이나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땡공하고 그거 할 때 그거 지금 다시 보면 짱 재밌어요. 그 YS 배역 맡으신 분은 되게 힘드셨겠어요. 김용건 매번, 씨였습니다. 네, 매번 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촬영진이 힘들었겠죠. 네. 예. DJ는 그쵸. 그냥 스튜디오에서 하면 되는데. 네. 어쨌든, 저기, 김정남 선생은 결국 YS를 따라갑니다. 네.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는 YS의 연설문이나 선언서 같은 거를 거의 다 써줬습니다, 자기가. 그, 되게 유명한, 김영삼 어록으로 알려져 있는. 네. 예,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 멋있는 말들. 그 전부 김정남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네. 이제 김정남 선생은 YS 정권이 출범했을 때 청와대 교문 수석이 됩니다. 네.
교육 문화 수석이죠. 그게 김정남 인생의 두 번째 직장이었어요. 그렇죠. 이때가 벌써 나이가 거의 50도 안 돼갈 때인데. 네. 윤세민의 두 번째 직장은 어디였습니까? 기억도 안 나요. 몇 살이었는지는 기억합니까? 아니, 기억도 안 나요. 언제부터 일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일은 두 번째 직장 정도는 기억할지도 몰라요. 최근이니까. 네. 여기. 네. 처음이란 데는 기억나네요. 수능 끝난 다음날 노래방에서 일했어요. 수능 끝난 다음날부터. 김정남 선생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 그 노래방이요? 아니, 네가 모르는데. 근데 김정남 선생이 그 평생을 이렇게 백수로 사셨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일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그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청와대 들어가서도 별로 이렇게 한 일이 많지 않고, 네. 그냥 저기 그 전에 그 조선총독부 건물 있었잖아요. 네. 그거 폭파시키고 그냥 때려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김정남 선생 때의 일입니다. 네. 문장을 예. 짓다 보니 가끔 부수고 싶기도 하시겠죠. 오늘은 이제 그, 그냥 편안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뭐 이상평론이 뭐 언제나 안 그랬습니까 말은. 대학 들어가면 선배들이 이런 거 다 얘기해주고요. 동아리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문건으로 다 배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최초의 2012년, 2013년에 그런 이런 이제 80년대, 70년대의 역사 속의 인물들을 얘기해주는 팟캐스트 이런 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듣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거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거 선배들한테 배웠던 세대가 유피디님이 마지막일 거예요. 그런가 봐요. 네. 저 입학했을 때만 해도 비슷한 것도 없었어요. 네. 네. 저 때는 아주 가뭄의 콩나들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저 동아리가 그 동아리래야 사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때는 매번 나오죠. 왜 자동차 동호회나 제가 가는데 보죠. 그 키보드 동호회 이런 데 가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서로 다 알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였나 봐. 그렇죠. 민주화운동 시기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이 그 시대의 전략전술에 대한 이야기. 그거 모두가 아는 게 아니었네? 내가 우물 안에 있었구나 라는 거를 느낀 게 전 팟캐스트 시작하고 난 뒤였거든요. 네. 이 영화를 보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는 영화가 워낙 재밌어서 정보가 더 나와도 되겠구나. 그래, 김정남의 존재는 모를 수도 있겠구나. 네, 그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정치사에 되게 오랫동안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2018년 2월의 이상평론입니다. 손희상 선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레, 라 파스티체리아. 라 파스티체리아는 이탈리아 마에스트로에게 직접 수확한 파스티체레가 전통의 방식 그대로 최고의 재료와 함께 구워낸 천연 발효 빵입니다. 일반적인 제빵에서 사용하는 이스트를 쓰지 않은 이탈리아 전통 방식의 천연 발효종을 사용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풍미와 식감. 천연 발효빵이라 장기간 보관해도 맛은 그대로.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건강에도 좋은 라 파스티체리아.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낯설은 만큼의 기대감.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마에스트로 파스티체레, 라 파스티체리아. 라 파스티체리아 설맞이 행사. 네, 이탈리아에도 설날이 있다면 이런 행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년은 발렌타인과 어느 정도 겹치죠? 설날과 발렌타인을 맞이하여 새로운 패키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렇죠. 역시 민속 음식하면 일단은 저 빤도로와 파네토네다. 일단 저의 밀라네제다. 네. 저의 입장에서는요. 저랑은 아무 관련이 없네요. 뭐가요? 설날도 발렌타인도. 아, 넌 조상님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 둘이 네. 그 단어와 단어 사이 띄어쓰기 사이로 서로 침입하려는 의도가 노력들이. 네. 성갑이 말은 끊어야 제맛. 네. UMC 말도 끊어야 제맛. 읽으세요. 자, 그 새로운 패키지, 1kg 패키지와 500g 패키지가 있는데요. 500g 패키지는 도저히 마진이 안 나와서 구성을 두려워했으나 이번에 용기를 내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맛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겟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 이건 마음에 드네요. 뭐야? 1kg 빵에 초콜릿을 얹어드리는 세트도 만들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빵 위에 초콜릿이 얹어져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콜릿이 따로 옵니다. 툭 하고 얹어주는. 네, 초콜릿이 따로 옵니다. 네. 1kg 3개를요,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면 초콜릿 패키지가 짜잔! 네. 연성되었다. 그렇습니다. 연성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초콜릿을 따로 드리니까. 혹시 연성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얹은 다음에 햇빛에 말려보, 아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푸른액이 돼요. 좋지 않아요. 아, 그럼 바짝 말라요? 푸른액은, 푸른액은 해 말린 게 아니야. 원적외선으로 말린 거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거. 해, 썩어, 이 사람아. 고양이가 물어가고. 그렇습니다. 예, 설날하면 파네토네, 예, 라파스티체리아 확인하시고요. 그 발렌타인하면 이 유명한 빵집 역시 잘 나와 먹어야 돼. 네, 윤수매 또 우리의 광경을 보고 웃지 마세요. 그렇게 한심해 보이냐? 하루 이틀 보냐? 되게 큰 그 빵집 유명한 빵집 가가지고 파네토네 같은 거 사신 다음에 언제나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라파스티체리아의 물건에 비하면 얘들은 손자의 손자다. 극도로 작다. 예, 크기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앞에서 말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은, 김정남은 영화 1987에서 닌자처럼 나오는 사람이지만 예, 그죠. 예, 실제로는 뛰어난 문장가이자 작가였다. 아직까지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안 나온 사람들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나온 사람들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기 뭐 홍성갑이 아니고 그 누구야? 네. 그 홍사덕 같은 사람도 안 나왔잖아요. 홍사덕 김동령은 안 나왔죠.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막 정말 실제다. 1987 영화가 그랬으면은 네. 그 청담동이 아니고 거기가 어디냐? 삼성동. 그 봉은사 어디 그 근처에 홍사덕 씨나 엑스트라 김동령 씨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1987의 그 민주화를 홍사덕이나 김동룡 같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 하지 않죠.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너무 많이 멀리 가버리고, 이제, 버려야 되고. 맞는 얘기를, 네. 톤이 낮아지고, 천천히, 간격을 했으니까 볼이 빨간 채로 말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그래서 처음에 웃음 참느라 힘들었어요. 민주화를, 대단합니다, 정치라는 게. 민주화를 추진하던 사람들이 그걸 막아서게 되기도 합니다. 네. 네. 그쵸. 지금 노동운동에 김문수 씨 이름 있나요? 아, 그래도 김문수 씨 같은 경우는 그 너무 레전드여가지고. 네. 지금은 뭐랄까, 주로 욕을 많이 먹죠. 그쵸. 네. 그 역설의 대표주자잖아요. 네. 헐크호건의 악역정은. 네. 예, 그렇습니다. 그, 김정남 선생이 쓴 책을 여러분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아무거나 한번 뽑아 읽어보십시오. 예. 동명이인이 쓴 뭐 무슨 영양학 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아, 그 저기 뭐 민주화 운동의 역사 같은 걸 다룬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같은 경우는 아무 페이지를 딱 펼쳐도 멋있는 말이 무조건 막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멋있어요.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네. 그래서 아무 페이지를 딱 펼친 다음에 거기서 이거 이 문장이 좀 멋있는데 해가지고 딱 SNS에 긁어가지고 딱 갖다 붙이면은 되게 멋있어요. 되게 많은 따봉을 네. 얻을 수 있다. 이게 되게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되는 팁이잖아요, 이런 게. 아. 요즘 몰라도 요즘 따봉충이 되긴 좋다. 그거 하다가 소송 걸리고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그 김동남 선생이 이제 문장을 좀 이렇게 힘차게 쓰는 스타일인데 그 막 기교를 부리거나 막 문체를 부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 건축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그 쌓아 올리면서 그 중에 중간중간에 힘찬 문장을 딱딱 던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문장을 쓰게 될 수 있었던 게 그 40대 중반에 꽃긴 나이가 될 때까지 날백수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분석하시건데. 아, 또 이상평론 같은 평론 나오죠. 갑자기 이상 문체평론이 되었네요. 김정남의 이 훌륭한 글쓰기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나? 논 것. 네, 문도동. 놈. 네. 그
사실은 그게 그 이게 그 제가 지금까지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는 제 철학이자 그 고집이기도 한데 철학이야. 네. 귀찮은 거지. 아니 네. 그 좋은 글을 쓴다는 거는 놀아야 돼. 네, 공부를 많이 하거나 책을 많이 읽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참 신기해요. 네. 네. 그 오히려 맨날 책만 읽는 사람들은 아카데믹하고 빡빡하게 글을 쓰게 되거든요. 좋은 문장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글을 쓰려면은 혼자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요. 예. 그 혼자 있는 시간을 길게 가질 수 있어야 되고. 혼자 있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긴 두 사람이 지금 앉아있거든요. 아니요. 저는 약간 진지해져서 말하자면 정말로 이렇습니다. 아, 그럼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쓸 수 있는 문장, 네, 단어 이런 것들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죠. 반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혼자 멍 때리고 있는 것을 굉장히 오래 한 수많은 청취자분들이 나는 왜 좋은 글을 못 쓰냐고. 네. 아, 그분들도 글 쓰기 시작하시면 금방 그래서. 아, 맞아요, 맞아. 그건 그래요. 예, 기왕 시간 많이 쓰신 거. 네. 예, 좋은데 쓰세요. 그 놈을. 아니, 요파 씨 사연의 퀄리티도. 맞아요, 맞아요. 쓸수록 좋잖아요. 네.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가를 딱 봤는데, 진짜 비참해. 그 사람은 글도 좋아요, 보면 보통. 네. 여러 가지 표현을 또 고민하잖아요. 그게 그 비슷한 예로 신영복 교수가 있잖아요. 신영복 교수. 네, 신영복 교수 같은 경우는 통역당 지하조직 활동을 하다가 20년을 감방에 있었는데, 그래서 문장이 죽여요. 뭐야, 가둬놔야 된다는 거야? 글을 잘 쓰려면? 그, 오랫동안 그 독방에서 혹은 이제 그 오랫동안 그 감옥소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네. 그냥 멍 때리고 골똘히 한 가지 생각을 막 진짜 몇 달 동안 했을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바깥에서 그렇게 그, 이제 튼튼한 몸을 기르지 않은 사람들은요. 네. 독방에 넣어놓는다고 해도 푸시업도 못해요. 어깨 아파서. 네. 가만히 있어야 되냐.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서. 아, 글을 뭘 쓸까? 그, 사실은 그 신영복 교수의 글을 세간에 알린 것도 김정남 선생인데, 김정남 선생은 그 1987년에 6월 항쟁 이후로 언론의 자유가 좀 많이 커졌잖아요. 그때 카톨릭계에서도 평화신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평화신문의 창시자. 네. 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글로만 접하셔서. 예, 그 함세용 신부랑 같이 만들었죠. 네, 맞아요. 함세용 그, 신부는 등장하죠? 네, 잠깐 등장하죠, 영화에. 네, 영화에. 네. 그 평화신문이 지금 평화방송의 모태가 되는 신문인데, 그 케이블 돌리다 보면 한 0.3초 만에 지나가는 채널 있잖아요. 그쵸. 네. 알아서 지나가게 설계돼 있어요? 아니, 근데 평화방송하고 불교방송은 진짜 신기한 게, 네. 제가 어느 방향으로 채널을 돌려도 중간에 걸려요. 그쵸, 자꾸 걸려요. 네. 아우, 아. 이렇게 말을 하니 미움을 받아 안 받아. 죽었다. 이 구슬픈 맞는 말. 그, 아, 그, 저기, 그니까 제가 하려던 얘기는 이건데, 네. 김정남 선생이 평화신문에 그 창간하던 당시 편집장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아, 김정남 선생이 여기서 등장하고. 이게 첫 번째 직장이군요. 네, 그게 첫 번째 직장입니다. 그 신문을 통해서 신영복의 옥중서간을 내보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글이 세상에 알려졌고,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작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꿈꾸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수배 생활을 하거나, 감옥소에 오래 계시면, 좋은 글이 뻥뻥 나온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 왜 웃으세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이게. 감옥이 무슨, 뭐, 글공장입니까? 아니,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그, 전 대통령을 작가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 걸 하셔가지고, 아. 그 이명박 감옥 보내기 운동 그런 거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전 대통령의 저작은, 좋은 사료가 되니까요. 네. 아니면은 최소한 일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좀, 안 하거나. 그러는 게 좋은데, 최근에 제가 그 정말 감탄을 마지않는 뛰어난 문장가가 두 분 계세요. 그 한 분이 해군 노동자 이창근 씨. 이창근 씨가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손희상 선생의 이론에 정면 반박하고 싶은 게, 네. 이창근 씨는요, 직장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직장에 평생을 바치신 분. 이지만. 해봐요. 예. 해고를 당하고 나서 일이 없어졌잖아요. 좀 안 맞는다 싶으면 굽히고 그래. 예, 근데 이게 정말 굴뚝에서 잠깐 어떻게 그렇게 영감을, 그래 감동받았습니다라는 말을 그 노동운동을 지켜보고 옆에서 도움이 돼야 되는 시민 입장에서 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게 그, 예의가 아닌 것 같거든, 시민으로서. 근데 그게 글에 감동받았다는 게, 진짜 막 문장을 기교있게 잘 쓰거나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막 진심이 막 팍팍 담겨있는 게 막, 그 진심을 보이잖아요. 던지는 방식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예. 어?
어떻게 이렇게 읽는 사람을 뚫지? 네. 그 아니 이분은 글을 원래부터 이렇게 잘 쓴다는 걸 본인이 아셨을까?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농성하시다가 갑자기 네, 그런 늘어나서 굴뚝에서 네. 아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비교하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글을 잘 쓰는 시기가 군대에 있을 때잖아요. 아 그건 나도 알아, 알아. 그리고 그 생산량도 많아지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내가 그래서 몇몇 저 범죄자들하고 저 서신을 주고받아 보죠. 확실히 글은 대박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 구치소에서도 이미 실력은 늘었어요. 근데 이창근 씨께서 그 사진 찍고 글 쓰시고 하는 거 보죠. 그러면 만드는 모든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가 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네. 그러고 보니까 최용석도 이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를 누가 돈을 주고 만들라고 하죠? 겸연쩍습니다만 이건 정말 수십억짜리 작품처럼 보일 때가 많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창근 씨하고요. 네. 아 그리고 차범근 씨. 맞아요. 네. 차범근. 아 차범근 감독은 정말 글 잘 써요. 네, 그죠. 터 나와요. 아니 보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의 본질을 쉽게 꿰뚫지? 네, 그분도 그 축구 감독 그만둔 다음에 일이 없잖아요. 돈은 차두리 씨가 벌어오고. 네. 이유가 그러면 박찬호 선수도 일이 없어지면은 글을 잘 쓰시게 될까요? 아니에요. 투머치 토커는 글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딴 데로 이 욕망이 분출되면은 맞아, 글은, 맞아. 글은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꼭 말을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 이야기가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네요. 아, 누가 원고를 기반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다시 네. 카톨릭 평화 신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거기로 가게 됐던 김정남 선생이 거기로 가게 됐던 계기가 어쩌면 동계동창인 김덕룡이랑 홍사덕 당시 의원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김동룡 총재와 홍사덕 대표로 나가네요. 네, 영화 1987은 안 나왔지만 원래 박종철 고문치사 조작 사건은 그 두 정치인을 통해서 알려질 예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김동룡이랑 홍사덕이랑 집에 가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네.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막 오줌도 막 찌끔찌끔 저리고 막 그랬어요. 봤어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랬을 거라는 거죠. 정치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이상평론은 영화 1987보다 더한 환타지입니다. 원래는 이게 환타지의 세계. 원래는 그 이 은폐 조작된 사실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발표될 예정이었던 건가요? 네, 그런 거죠. 사실은 근데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잡혀갈 사람들은 다 잡혀가니까. 아, 그렇죠. 야당 정치인이라는 게 뭐 예, 뭐 파리 목숨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이제 함세웅 신부를 통해서 정의구현 사제단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그 가스 중독자로 유명하신 김승우 신부님이 낭독을 하시죠. 와, 3분 만에 세 명한테 고소를 당했어. 아니 근데 김승우 신부님은 이게 평생 아이덴티티였잖아요. 예. 예. 아니 근데 나는 그래도 아니, 가스 중독으로 유명한이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봐. 아니 그 사실 제가 이제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건데 그분이 굉장히 청렴하시고 평생을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연탄가스에 자주 중독이 되시고 그러셨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자주 중독이 되셨다기보다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걸 즐기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정키. 아니 그 유명하시다고요. 그 막 가스 중독을 이렇게 막 자주 하신 건 아니고요. 연탄가스의 피해를 많이 보신 분이고요. 네. 네. 좋아 죽는 분 아니십니다. 네, 네. 예. 예. 그리고 그 이제 예, 영화에 잠깐 나오죠. 그 함세웅 신부는 88년에 평화신문을 만들고 90년에는 평화방송을 만듭니다. 네. 그때 만일 팟캐스트라는 매체가 있었다면 팟캐스트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도 가톨릭계 팟캐스트 있잖아요. 예. 아, 있나요? 네. 몇 군데 있어요. 아. 지금으로 치면 어쩌면 함세웅 신부가 UMC처럼 살았을지도 모르죠. 함세웅 신부께서요? 네. 수염 기르고? 물어볼 수 있다면 좋겠네요. 욕하고? 네. 근데 신부님도 막 신발 좋아하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키보드 좋아하고. 사실 우리가 알고 보니까 신부화라는 게 되게 엄청나게 다양해서, 예. 아니면 그 이렇게 목깃 있잖아요. 신부님들 여기다 끼는. 그렇죠. 네. 그게 막 그 엄청나게 매니아들이 많아서. 예, 막 에어파더. 타이타늄. 예, 에어파더 32. 이런 것들 만들 수 있겠죠. 예. 아,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그 좋아하시는 어떤 물건에 좋아하시는 건 되게 없대요. 굉장히 그분도 되게 청빈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네. 그 비누 같은 거 뭐 그런 거 좀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네. 어쨌든 저기 그 함신부님은 원래 그 카톨릭 평화주의자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땡땡이볼 굉장히 미워하셨거든요. 네. 그 나중에는 안티 땡땡 운동에 힘을 보탰고 맞습니다.
땡땡일보 망하게 해달라고 저주기도를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랬죠. 네. 그 다 사실은 신학적인 근거가 있긴 하더라고요. 시편에도 저주기도가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신부님은 홍사덕 김동룡 얘기 나오고 지금까지도 정치권에 있었던 당시의 386, 그 당시에는 뭐 대학생들이었죠. 네. 그 이런 사람들이나 김정남 선생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그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쉬지 않고 일관되게 시민사회에서 활약을 하신 분 네. 이시죠. 지금까지도 예. 그 아니 뭐 우리가 성당 안 가봤어도 함세웅 아우구스티누의 이름을 모르긴 좀 힘들어요. 한국에서 신문 좀 보는 사람들이. 예. 네. 이제 근데 그분이 그렇게 미워하셨다는 땡땡이를 보니까 1987년 그때 당시로 다시 한번 갑시다. 네. 그 당시에 땡땡일보 그 영화에도 잠깐 나오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그게 동아일보하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땡땡일보는 안 나오잖아요. 네. 그 지금 10대 20대이신 청취자분들은 땡땡일보가 맨날 욕먹는 걸 알지만 왜 그렇게 욕을 먹는지 그다지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그저께 저 나온 얘기 있잖아요. 어떤 얘기? 그거 너무 유명해졌어요. 네. 장장현 씨 사망 사건 네. 얘기할 때 그 근처에 이제 그 21세기 들어서 땡땡일보 땡선일보가 폐악질 너무 많이 했 쓰니까 사람들은 유종지? 쟤네들은 저 양반들은 원래 악역인가봐. 그러니까 그 저 방씨 일가의 그 친일 행적 뭐 이런 것까지 다 더해가지고 그냥 계속 악역인가봐라고 네. 생각하면 뭐 사실은 척했던 적도 있지 않을까까지 생각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그 지금의 땡땡일보는 그 옛날 같은 그런 포지션을 그대로 갖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옛날처럼 구라를 그만큼 잘 터지는 못해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제 판단이에요. 아, 지금은 영향력이 많이 죽었죠. 예, 네. 네, 영향력도 죽었고 그 땡땡일보가 정점을 찍었던 때는 독재 정권이 가장 폐악질을 부릴 때인데 역으로 말하자면 민주화 운동이 가장 한창이던 때잖아요. 네. 그때 땡땡일보는 지금하고 비교하면 없는 사실을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잘 만드는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성은 지금이랑 비슷한데 네. 글을 훨씬 잘 썼다. 네. 근데 지금은 없는 사실을 진짜처럼 만들어내긴 하는데 그거 다 걸리죠. 네, 다 걸리잖아요. 다음 날 걸리죠. 요즘에는 뭐만 썼다 하면 조리 돌림이잖아요. 네. 그래서 왜 요즘은 그리고 간장 두 종지로 대표되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주로 배경으로 나왔던 게 동아일보 네. 하였고 네. 예. 조선일보 얘기는 뭐 그냥 사실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일부러 누락시켰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지금 함세웅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함세웅 신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잠깐만 나왔으니까 다른 데서는 그렇게 주목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와 관련해서. 예, 관련해서 나갔던 것 중에는 조선일보 얘기가 있습니다. 함세웅 신부는 그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 운동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21세기 들어와서. 예. 그가 그토록 미워했던 망하라고 기도를 했던 땡선일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후에 해보겠습니다. 2018년 2월의 이상평론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놀랍도록 합리적인 가격의 차세대 비즈니스 노트북 싱크패드 T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Lenovo for those who do.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돌아왔습니다. 김영삼 정권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남았던 연설문을 써주었던 김정남 선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각 통일민주당과 민주당 야당 정치인으로서 강남에서 당선이 된 적이 있었던 한참 때부터 실력이 있었던 정치인 두 사람. 예, 김동룡 홍사덕 그리고 함세웅 신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떠들어 보았습니다. 네. 판타지 반에서. 네. 이상평론입니다. 네.
땡땡일보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었죠. 그 땡땡일보가 이제 이렇게 막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식의 신문이 되는 게 약간 70년대 중반쯤부터 해서 주로 이제 70년대와 80년대 그런... 오늘의 손희상 선생은 몸이 아픕니다. 아 미안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예. 아 그때 그 당시에 그 땡땡일보에서 주필로 근무하셨던 분이 계세요. 원래는 정훈 장교 출신이고 소설가로서 작가로서 매우 뛰어난 작가였습니다. 네. 되게 희한하게도 직장이 있으면서도 글을 잘 썼어요. 언제 한번 놀았겠죠? 근데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네. 하지만 땡땡일보 주필로서는 당시에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을 집요하게 비난하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네. 누가요? 그... 사람이? 네. 주필이요? 네. 편의상 땡주필이라고 부를게요. 아, 이름 안 나와요? 네, 안 나옵니다. 아, 진짜? 알았어요. 네. 죽은 사람인데? 아, 다행이네요. 86년에 돌아가셨어요. 예, 네, 근데 그 아드님이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심지어 제가 만난 적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냥 성만 말씀드리면 되지 않나요? 성만 하면 다 나와. 성이 너무 시기한 성이어서.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러면 대표작을 말하죠. 안 됩니다. 아무튼 아, 네. 그 지금은 이 얘기를 하죠. 네. 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땡땡일보의 주필로서 네. 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가장 악명이 높은 인물은 밤의 대통령이라 불리던 김대중 주필 전 주필입니다. 네. 아, 근데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이죠. 네. 그 사람 이전에 악명을 떨쳤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네. 편의상. 땡주필. 땡주필이라고, 땡땡주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땡땡주필인데. 네. 그,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의 선배죠. 네. 그, 땡땡주필이 요즘으로 치면 만화가 윤땡땡씨나, 아니면 아, 윤태호 씨요? 아니요. 예. 윤땡땡 씨나 아니면 언론인 변땡땡 씨 같은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민주화 운동가들에게는 공공의 적이었는데 그 윤땡땡이나 변땡땡하고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건 정말 비슷한데 근데 그게 너무 감쪽 같아가지고 글만 읽으면 그게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문체마저도 너무 정중하고 기품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분명히 비난을 하고 있는 글인데도 비난하는 어조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게 요즘 조선일보가 약한 부분이죠. 네. 비난하면 비난이 다 보인다. 네. 예. 함세웅 신부가 거기에 걸렸던 적이 있었죠. 1975년에 동아일보 그리고 땡땡일보 기자들이 집단 해고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영화 1987에 나온 그 이부영 감옥 안에 있는 네. 악역. 그분도 악역이어야 할 것만 같았던 네. 그분도 1975년 동아일보 해고 사태 때 해고가 됐었죠. 당시 민주회복 국민회의가 두 신문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었는데 그때 땡땡주필이 쓴 땡땡일보 공식 사설은 난데없이 함세웅 신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함신부가 민주회복 국민회의의 이름을 도용했고 부당하게 자주 언론을 공격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씁니다. 근데 그 사설만 보면은 땡땡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정말 막 민주자유 언론인 것 같고 해직 기자들의 명예까지 막 감싸주고 있는 그런 포지션인데 네. 함세웅 신부가 진짜 막 나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글을 너무 잘 써서. 네. 그것도 이제 함신부한테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부당성을 지적하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시작해버리니까 공격하는 어조조차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사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식의 글은 뭐 반박하기 좀 그런 게 거기다 반박하고 그러다 보면은 완전 진흙탕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 인간은 저런 글을 쓰는 사람이군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포스. 네. 그런 게 그 땡땡 주필이 나중에는 이제 땡땡일보의 이사가 되는데 땡땡일보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1986년까지 계속됐죠. 네. 땡땡 주필이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닐 겁니다. 박정희의 쿠데타 바로 다음 날에 네. 육군본부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어떤 정신 나간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냐고 네. 그렇게 따지던 용자였어요. 군인 출신이었죠. 네, 정훈 장교 네.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 되게 군인 정신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거기다가 뭐 그 신문에다 글을 쓸 때에도 박정희 정권은 군사독재라고 자꾸 기사를 써대가지고 혹은날 잡혀가던 사람이고. 네. 73년도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 다른 언론사들은 전부 통제가 됐으니까 아예 보도조차 되지 못했었는데 조선일 아니야 죄송합니다. 네.
땡땡일보 1면에 단독 보도를 올립니다. 거기다가 1면에다가 사설을 실어요. 자기 글을. 네. 이거 집중적으로 캐봐야 한다. 라고. 그러면서 그 73년에 반독재 반유신 투쟁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했죠. 네. 그때는 백기환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 등등이랑 주류 교류를 하면서 대담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74년에 긴급조치 4호가 발동이 돼요. 그때 이제 73년부터 해가지고 김대중 납치 사건을 계기로 반독재 투쟁이 막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줄줄이 잡혀갑니다. 그 중에는 지학순 주교, 종교인인데다가 주교인데 잡혀갔어요. 네. 그리고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 윤보선 전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네. 배난 정치인도, 종교인도. 네. 거기다가 75년도에는 유신 찬반 국민투표라고 하는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네. 80%의 유권자가 참여해서 75%가 유신체제에 찬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뼈 아픈 사실인데, 뭐, 이게 뭐, 투표 결과가 조작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그거를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결과만 놓고 보자면 전 국민의 대다수가 그 유신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박정희 당시의 선거 결과라는 게 종종 저랬어요. 네. 예. 이러면 저 한 전체 60% 정도인가요? 그렇겠죠. 네. 대충 세면. 네. 박정희 유신 체제는 그 국민투표를 통해서 재신임을 얻고 합법적으로 국가폭력을 더욱더 저지르게 됐습니다. 앞에서 말한 동아일보와 땡땡일보 집단해고 사태가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그때를 계기로 땡땡주필은 전격적인 친정부, 친정권 언론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말이에요. 87년, 86년, 뭐 80년 이때를 기준으로 민주화 운동을 벌여나가던 사람들이 90년대, 2000년대 와서 제가 아까 삼당합당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우리 표현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자 꼭지가 돌아버렸는가 네. 갑자기 다른 유닛이 되었는가 특성상 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앞세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되게 중요한 분기는 유신 네. 예. 75년 네. 그 유신 반대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죠. 네. 어느 순간 돌아서 땡땡일보 주필처럼 됐다는 거예요. 네. 땡땡 주필처럼. 네. 국가폭력이 너무 압도적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땡땡 주필 같은 경우 좀 약간 좀 신기해요. 그냥 나쁜 놈이 됐나 하면은 또 뒤로는 또 안 그런 일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면은 사상계의 주관이었던 지명관 선생 있잖아요. 네. 그 지명관 선생은 유신 독재 때 일본으로 망명을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72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나고요. 지명관 선생의 특이사항으로는 탈모 속성이 있죠. 그리고 그 지명관 선생이 일본에 갔을 때 네. 그분을 일본의 진보 월간지인 세계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꽂아줘서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이라는 그 유명한 글, 연재 글을 네. 연재하게 해줍니다. 그걸 땡땡주필이 주선을 해준 거죠. 어허. 그걸 그 글을 통해서 한국의 독재 실상이 외국으로 전달이 됐고 외국의 진보 활동가들, 운동가들이 한국과 연대를 하게 되죠. 지명관 선생은 88년까지 가명으로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을 그 세계지에다가 계속 연재를 했는데 유신과 독재 반대의 호의적인 반공주의 운동가라니 앞뒤가 안 맞게 들립니다. 네, 그렇게 연재를 했는데. 그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이고 그 사실은 땡땡주필이 거기다 주선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2000년대에서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를 그냥 얼핏 알고 있던 사람들은 더 황당한 거죠. 나중에 한 20, 30년 지나서야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정말? 그 사람이? 당시 그 땡땡주필이 이제 너무 위험하게 그러지 말아라 말리면서도 이 정보 교류는 계속했다고 나중에 지명관 씨가 이야기를 했었죠. 네. 괴벨스가 인권운동가들한테?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그게 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이 바뀔 때를 대비한 어떤 처신 혹은 뭐 보신 행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보험. 예, 네. 보험. 야, 그러면은 진짜 예. 그 점집을 차려야죠. 아 무슨 유신 반대 공제에 매달 얼마씩 적립해 놓고 있던 거예요? 혹은 이제 투자 전문가가 되거나. 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구나. 네. 단순히 그런 행위라고만 하기엔 너무 깊이가 있었어요. 땡땡주필이 1900 그러니까 1989년에
한국의 그 바쿠닌 평전이라는 책이 나와요. 네. E.H. 카가 쓴 책인데. 네. 이 E.H. 카의 이름은 영화로만, 오늘은 영화 얘기 위주가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네. 영화 얘기로만 할 것 같으면은 변호인에서. 네. 등장하죠. 네. E.H.가의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는 무엇인가? 네.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그렇죠. 그 얘기, 그 책을 읽고 가서 고문당하는 청년들의 얘기가 나오죠. 네. 그 E.H.가가 쓴 바쿠닌 평전은 번역자가 박순식 경향신문 기자입니다. 였습니다. 근데 그 책을 딱 펴보면은 그게 그 후기가 번역자 후기가 앞쪽에 나올 거예요, 아마. 거기 그 앞쪽에 딱 그 후기를 쭉 보니까 83년도에 이미 번역을 끝냈다고 써 있어요. 근데 그때는 시대 상황이 그랬고 금서로 묶여 있었으니까 89년도에서야 책을 낼 수 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땡땡 주필이 일본에서 들여와가지고 박순식 기자한테 줘가지고 번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 그죠. 번역을 해놨는데 금서여서 안 풀렸다는 건 금서였을 때 누가 몰래 들여와서 번역가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땡땡 주필이 금서인 책을, 그것도 아나키스트 혁명가의 생애를 다룬 책을 몰래 들여와서 다른 신문사 기자한테 그것도 80년대 학생운동을 전담 취재하던 기자한테 번역을 맡겼다는 거죠. 자, 아까부터 계속 그 이 땡땡 주필이라는 사람은 이름을 안 밝혀드리는 이 사람은 반공주의자로서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반공주의자가 무정부주의자 이야기를 담은 책을 번역하는 걸 도와줬다. 예. 그거를 83년도에 번역을 마쳤다면 책을 들여온 건 80년대 초반 아니면 70년대 후반일 겁니다. 땡땡일보 사설을 통해서는 제일 못된 글을 쓰던 때죠. 되게 특이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중자인가요? 예. 그게 아닌 이상. 막 목소리 말투 바뀌고 막. 아, 오늘의 손이상처럼. 손이상처럼요. 막 15세 소년이 돼가지고. 아. 박정희 나빠! 이러면서 갑자기 밤이 되면. 헷가닥! 집안에서 막 괴로워하고 막. 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노회찬 의원이 그 땡땡 주필을 만난 적이 있다 그래요. 노회찬 의원이랑 유시민 작가랑 진중권 교수가 대담을 한 그 대담집에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네. 제가 본 내용이거든요. 72년도에 땡땡 주필이 72년도 당시에는 그 주필이 아니고 땡땡 편집국장이었는데 아무튼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는 대담을 했대요. 반공주의자는 가장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다짜고짜 전화를 걸었대요. 만나보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자기네 학교로 불렀대요. 노회찬 의원이? 네. 근데 그때 노회찬 씨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이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도 이미 그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좀 유명한 인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이사항으로 탈모가 있으시고. 네. 근데 저기 땡땡주필이 거기 가서는 평화통일 같은 얘기는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라. 그런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강의비를 얼마 안 줬구만. 네. 거의 그냥 무료로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네. 고등학생이. 그리고 그걸 보고서 기성세대는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본에 똑같다고 써있어요. 아니, 똑같다. 오타야? 네, 오타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오타가 되죠? 아,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그 이후로 결국 노동운동가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뭔 소리입니까? 아, 땡땡 주필에게 실망해서 좋은 사람인 줄 기대했는데. 땡땡일보 땡땡 주필. 아, 이제 드디어 노동운동 이야기로 넘어갔을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순서대로라면 노동자 대투쟁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흐름상 그냥 노회찬에서 이어갈게요. 뭔 소리야 그게. 아, 노회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이해가 가요. 네. 귀찮거든요. 마침 나왔으니까. 노회찬 의원이 싫어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그 생각의 흐름같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 거참. 잠깐만. 네. 그럼 생각의 흐름 쭉 한번 이어가보세요. 알았어요. 그럼 저 노회찬으로 해보세요. 광고만 듣고 올게요.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이로메드 무르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회원 여러분, 제 동작을 먼저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어깨는 곧게 펴고 양손을 허리에 편안하게 가져갑니다. 이때 엉덩이는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호흡을 들이마신 채로 무릎을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카본 소재의 프리미엄 노트북, 초경량의 긴 배터리 싱크패드 X1, 실천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노트북입니다. Lenovo for those who do. 저 땡땡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을까봐 죄송합니다. 나왔던 땡땡은 딱 두 개입니다. 땡땡 일보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보. 네. 거기에 땡땡 주필. 네. 근데요 이게 이런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요. 그 실제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변한 캐릭터요? 아니요. 그 동시에 변한 게 아닌데 동시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그 옛날에 친일파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 몰래 독립운동가를 돕고 있었다 이런 스토리. 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요새 오랜만에 다른 팟캐스트 한번 들었다가 무슨 우리 편 어쩌고 하는 광고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상스러워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배신하려고 우리 편이라는 말을 써요. 물건 팔 때 대체할 만한 더 적합한 단어를 찾지 못한 거죠. 우리 회사에서 많이 써요. 마리아주. 우리 편이 아니야. 마리아주로 좋아. 그 아니 지금의 여당 혹은 뭐 진보 정당에서도 얼마든지 이거는 너무 그 구세대적인 것 같은데 하는 원칙이나 법을 원칙을 고수하거나 법을 입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의 수구 정당에서도 우리 국감 시즌 때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만은 이 정책이 그대로 입안되고 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싫어할 만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해서 정치를 하게 됐는데. 받아주는 당이 자유한국당이라서 거기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너무 특이한 케이스였다는 거죠. 보수 세력의 언론전의 최고의 천병이었는데, 네. 뒤로 너무 다른 일을 많이 했다. 네. 아, 그런 인물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영화 1987하고 정말 관련이 없네요. 이제는 노회찬 의원이 나오질 않나. 손희상 선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땡땡일보의 땡주필을 오라가라 하던 고등학생 노회찬은 1979년에 대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1982년도부터 위장 취업을 하여 용접공이 되지요. 처음엔 서울에서 일을 했지만 곧 부천과 주안, 인천 등지로 옮겨가며 일을 합니다. 불온 문서를 뿌린 혐의로, 주로 그런 혐의로 수배가 되고 그러면 일단 튀었다가 신분증을 다시 만들어서 다른 데 가서 취업을 하고. 영화에 나왔던가요? 이 신분증 만들어준 기술자가 있죠? 영화에 나왔었나요? 영화에는 안 나왔죠, 아마? 안 나왔나? 네, 네. 예. 근데 그때는 그런 기술자들이, 심상치 않게 있었죠. 아, 뭐, 신분증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때는 뭐, 많은 것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있었죠. 네. 옛날에는 기술자들이 정말 많았던 게, 그, 고무줄을, 이렇게 그, 나무젓가락에 이어가지고, 그 사제총 만드는 그거 알아요? 진짜 고무줄총이요? 예. 그거 진짜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딱 맞으면 진짜 아파요. 막 그거, 저기, 기관총으로도 만드시고 그래요. 네. 고무줄 기관총. 연발로? 네, 연발로. 맞아요. 짱이에요. 어. 아, 그게 돼? 네. 수제로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서는 그거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맞았어, 그게? 덕들의 세계를 보니까 명함도 못 내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여기서 잠깐 알아둬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영화 1987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1987년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때 딱 그 무렵 때쯤입니다. 태어난 이래로 고자나 다름없었던 노회찬이 뭐라고요? 모태솔로였다고요. 최대한 한 7, 8명에게 혹은 그들의 유가족에게 제가 심심한 사죄를 드릴 테니까 고소하시면 안 돼요. 우리 회사가 한두 건은 막을 수 있는데요. 저를 왜 여기 나오라고 했습니까? 아, 그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 아주 순수한 소년이었 노회찬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네. 김지선 현 오늘의 여성 이사가 바깥 양반이시죠. 네. 그보다 조금 앞서서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도 결혼을 했는데 송 전 시장은 1987년 당시에 인천에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택시 노조를 그쵸. 만들고 있었죠. 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앞서자면은 화물 트럭을 몰면서
운수노조 활동을 하던 이성배 지금 마을학교 이사장도 결혼을 합니다. 네. 그 지금 박간 양반이 대선 주자의 품에 안겼죠. 네, 그 당신 수배자였던 예, 네. 지금은 대선 후보였던 심상정 의원이죠.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모태솔로이신 분 그리고 평생을 마법사로 살아오신 분은 네, 노동운동에 뛰어드십시오. 결혼을 할 수 있다. 네, 노동운동은 곧 결혼이다. 두 번째 팁이네요. 첫 번째 팁, 글을 잘 쓰기 위해선 감옥에 가라. 네. 결혼을 하기 위해선 노동운동을 해라. 그렇습니다. 네. 매우 매우 현실적인 조언이지요. 네. 그 이번 회차를 계기로 그 아주 피버팅한 그 회차예요. 이번 회차를 계기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단언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평론에 나오는 어떤 말도 믿지 마세요. 내용은 모두 허구이며 쓰레기 같습니다. 이게 동의합니다. 사우스파크의 인사말이죠. 네. 아, 근데 누구도 참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 노동운동을 하다 결혼하고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저기 나 김문순 대씨 있잖아요. 그분도 노동운동 하시다가 장가 갔어요. 그분 이제 아예 그냥 숭배가 됐어요? 네. 풀네임은 I'm 김문수. 네. 그리고 그, 그분이 네. 이성배 씨와 심상정 두 분을 연결해줬다고. 네. 아,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심상정 의원은 그 당시 이제 수배 중인데 남자 만나 결혼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 능력이 더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엄청난 닌자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왜 그 닌자들은요, 그 옛날 운동의 분위기인데 이제 그 자기 연애하는 이제 그 배우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긴 말 안 한대잖아요. 기다려라. 그럼 언젠가 나타나고. 그죠. 그 심상정 의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기다려라. 아니 근데 그것도 대단한 게 뭐 정부가 그렇게 막 관심 밖에 있던 수배자도 아니었고 1급이었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찾던 수배자들이었잖아요. 네. 아니 잡혔을 때는 그 심상정이 잡혔다고 하면서 구경 경찰들이 구경 오고 이게 닌자 짓이 오지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서도 결혼을 했는데. 네. 너희들은 아 이런 진짜. 그 결론이군요. 다 만나오면 노동 운동해라. 이, 그, 결혼에 골인을 했던 노회찬, 송영길, 이성배, 심상정, 그리고 나, 김문순대 등이 활동을 했던 지역. 성이 나씨가 됐어요?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소위 학출 운동가들이 잠복해 들어가는 거점이었죠. 주로 이제 그, 구로, 부천, 인천 등등이죠. 네. 이 수도권 지역은 주로 이제 경공업 중심이고, 작은 사업장 중심이고 방적이나 의류 패션 같은 몇몇 분야에서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처녀 때 여기서 일을 하셨다고. 그 당시 뭐 구로구단이요? 네네. 영등포 등지에서 그러니까 문 밖에서 사시던 분들은 여기서 일하신 분들이 많았죠. 그렇죠. 네. 이게 그 87년도에 노동자 대투쟁의 그 핵심적인 거점이 되었던 울산, 거제 등등하고는 좀 달라요. 그 크게 보자면. 그쪽 지역은 큰 중공업 중심이고. 네, 예나 지금이나. 네. 그리고 그쪽은 국가산업을 움직이니까. 네. 그쪽에서는 스스로 힘이 있다는 걸 좀 많이 알고 있죠. 파업을 하면 나라 경제가 통째로 멈추니까요. 노동운동에도 크게 NLPDCA 같은 그런 노선의 차이가 있고 각각 정파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지금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차이 같지 않거든요. 무의미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때는 어마어마한 벽 같은 차이였는데. 네, 지금은. 지금 와서도 옅어진 게 있어요. 아, 저는 네. 실제로 지금 제가 같이 활동하는 그 그룹에 보면은 NL 출신, PDC 출신, CA 출신 다 있어요. 다 같이 막. 지금은 같이 그래요? 네,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NL, PDC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수도권의 경공업 중심하고 지방의 중공업 중심하고의 그 큰 노동 환경의 차이. 그렇게로 봐서 이제 그 노동 운동의 큰 두 개의 줄기를 좀 나눠 보는 편이에요. 네. 그 중에서 먼저 싸움이 시작된 곳은 구로였습니다. 그 지역은 원래 박정희 때 한일 회담 협상 과정에서 일본으로 무관세 수출 생산을 하려고 조성된 산업 기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북한으로 치면 개성공단 같은. 맞습니다. 네. 지금의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는데고요. 맞습니다. 네. 저희 우리 제 세대는 뭐. 아직까지 봐도 그냥 구로공단역이 더 편합니다. 네. 네, 동대문 운동장역이 더 편하고요. 네, 전 지금도 동대문 운동장이라고 하고 구로공단이 나중엔 그 단지가 더 확장이 돼가지고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는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인 곳에 2공단이 들어서고 그때는 네.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아니고 가리봉역이었죠. 네. 네, 네, 아 맞아. 그때 가리봉역에서 내리면은 그냥 공장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그때라는 게 키코트가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저런 아울렛이 있는 곳에 3공단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아울렛. 네, 아울렛 앞에 보면은 그 굴뚝 모양을 형상화한 조각품이 있죠.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공단이란 말이요. 라면서. 예. 네. 그곳에서 1985년도에 구로동맹 파업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한국 최초의 동맹 파업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요, 그, 요런 얘기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네. 예. 학생운동, 재야인사,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줄기, 노동운동, 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동맹 파업. 네. 네. 85년입니다. 1985년에 한국 최초의 동맹파업, 정확히는 6.25 전쟁 이후에 최초의 동맹파업인 구로파업은, 줄여서 구로파라고 하죠. 네. 구로파는 대우어페럴이라고 하는 구로단지 내에서는 규모가 꽤 컸던 작업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봉제공장은 1984년부터 노조활동이 시작됐는데, 회사 쪽에서는 어용깡패, 당시에는 구사대라고 불리던 사람들을 고용해서 노조를 무너뜨리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구사대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러게. 구로 36. 구로 사수대였나? 지금 재빨리 검색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죽을 사자 아니죠? 아니에요. 회사를 구하는. 그러네. 아, 회사를 구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었어요? 와, 허무할 정도로 단순한 네이밍이네요. 그러게. 난 뱀 사자가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 원래 그 저기 노래 백골단 구사대 몰아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 백골단이랑 같이 언급되길래 구사대가 되게 무서운 이미지였는데 네. 지금 구사대가 제 마음 속에서 많이 약해졌어요. 구사대가 그 이름이 갑자기 나인 스네이크스 뭐 이런 거 같은데 모차사 같은 거잖아요. 아 화이트 스컬이랑 나인 스네이크예요? 그 선즈 오브 아나키 같네요. 네. 네, 회사를 구하는 사람들 이러니까 되게 선량한 직장인들이 모여 앉아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랑 같이 노는 미싱을 돌리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네. 네. 어용깡패죠. 네, 실제로 그 노동자 조합원들을 폭력을 저지르고 네. 많이 내몰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그 쟁의 분쇄 시도에 맞서서 대우 어페럴 노조가 당시 야당이었던 민한 당사를 점거를 합니다. 네. 과거에 YH 노동자들이 신민 당사를 점거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하죠. 민한당의 유치송 총재는 김영삼 같은 위인은 아니었지만 이 전술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YH 점거 당시에 김영삼 총재가 했던 어떤 역할이 있었고 그게 오늘날은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 그 사건이 유신 체제를 무너뜨린 기복제가 됐다. 기폭제. 네, 기폭제가 됐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전과가 있으니까 네. 이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그 어감이 맞습니다. 이 회사는 대우그룹의 창시자가 만든 회사입니다. 네. 회장이었던 김우중. 네. 김우중 회장이 직접 와서 노조 활동을 인정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했죠. 그때 합의했던 사항 중 하나가 한 달에 10만 원씩은 좀 준다. 였습니다. 그게 뭐로 들어도 이상한 얘기죠. 뭔 소리야 이게. 뭘로 주겠다는 거야? 밥값? 버스비? 그러니까 그 월급인 거죠. 최저임금이죠. 네. 네. 아, 이때 이 당시에는 그 국가 전체의 최저임금 제도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었으니까 네. 김우중 회장이 개인적으로 약속한. 네. 네. 근데 10만 원씩이라고 하는 것도 당시에 상당히 저임금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노조 간부들을 잡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대충 이렇게 상황을 딱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협약을 어떻게 하든 노조 활동을 시작하면 국가가 잡아가겠다. 공안 통치를 하겠다라는 그렇죠. 신호가 딱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단 노동자들이 그때 그 당시에 1공단, 2공단, 3공단 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다 한꺼번에 연대 파업을 그러니까 하게 됩니다. 공단이라는 게 그 지금도 이제 그 몇몇 도시에서 이제 공단 따로 해놓은 블록들이 좀 있긴 있는데 공단에 당연히 한 회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세제 혜택도 있고 그 물류도 편하고 하니까 되게 여러 개 회사가 있고 보통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네. 노동운동 조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이라는 곳이 실제로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네. 사람이 걸어다니다 보면 성남에도 공단이 있어가지고 팡진이의 지옥을 봤죠. 그래요 이 그 뭔 얘기 나오는 거지? 계속 나와요.
아, 진짜로요? 네. 2월 말에 이 대오페럴의 위원장이 그래서 구속이 된 다음에. 네. 아, 아까 나왔던 이름들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회사도 다르고 업종도 다른 그 공단 안에 있던 여러 업체들의 노조들이 함께 파업을 시작합니다. 네. 당시에, 근데 그때 구로동맹 파업 당시에 간부급으로, 노조 간부급으로 계셨고, 나중에도 땡노련 등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한테 제가 따로 얘기를 드렸던 게 있었는데,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심상정 의원이 그 당시 주동은 아니지만 각각의 노조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주로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심상정 의원은 이렇게 그 전면적으로 앞에 나서는 그런 리더 역할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타이밍이 딱 왔을 때 그때 팍 하고 터뜨리는 그런 능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그 이후에 주요 수배자가 돼서 신문이나 TV 등등에 얼굴이 빵빵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때가 왔구나. 닌자 본능을 보여주마. 네. 다시 보면 진짜 얼굴 빵빵 나왔더라고요, 정말. 네. 아, 닌자. 그쵸, 진짜 가끔씩 그 옛날 신문들 이렇게 들춰볼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스크랩된 거. 네. 거기 수배자 해가지고 심상정 의원 그 당시 딱 얼굴 나오고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구로 파업에서 선노련과 인민노련으로 그리고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고리를 발견하고서 당시의 파업 투쟁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시대가 됐죠. 사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때 그 당시에 그만한 규모의 파업을 정말 한 수천 명이거든요. 수천 명의 노동자가 그 동맹 파업을 네. 갑자기 팍 하고 일어난다는 게 연계되어 있던 그렇게 잘 연계되어 있던 조직들도 아니었어요. 딴 회사고.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를 긍정적으로만 말하는데 잔인하게 느껴져요. 어떤 면에서 말입니까? 왜냐면은 되게 많은 노동자들이 결과적으로는 구속이 됐고요.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량 해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1,000명이 넘었죠, 해고자가. 대우 어페럴에서만 제가 알기로 한 700, 800 정도가 해고됐던 걸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어쨌거나 80년대 노동 운동은 6월 항쟁과 같은 그런 시민 사회 운동과는 좀 다르게 그런 식의 어떤 서사의 재료가 힘든 까닭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그저 미화가 될 뿐이고 잔인한 미화가 될 뿐이고 사실을 표현하자면 그것도 역시 한편으론 상당히 잔인한 실패담이 될 뿐인 거잖아요. 크게 보면 1985년 구로동맹 파업에서 87년으로 이어지는 큰 흐름의 시작점. 이? 예. 네, 그게 이제 그 구로동맹 파업은 맞다. 네. 노동운동인 것은 맞다. 그렇지만 구로파업 이후에 활동가들이 부천, 인천 지역으로 많이 흩어졌는데 이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규합해서 만든 조직이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동맹, 줄여서 인민노련입니다. 노회찬 현 정의당 의원과 송영길 민주당 전 인천시장이 여기서 활발히 활동을 했죠. 인민노련은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대중운동으로 많이 나아가죠. 87년도에는 살인, 강간, 고문정권, 타도투쟁위원회라고 하는 긴 이름의 정말 이름이 길어요. 살강고 타투위원회. 네. 아, 실제로 그, 이때 이거를, 그, 줄여서 타투라고 불렀죠, 이걸. 네.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원정시위를 다녔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그러다가 국법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하게 되고요. 북한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에 동조한 것 같다는 그런 죄였죠. 그렇고 보면은, 학생운동과 관련된 콘텐츠는 2000년대 이후로, 오히려 2010년 이후로, 하나둘씩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노동훈련과 관련된 서사 콘텐츠는 여전히 좀 묘연하네요. 얼마 전에 송곳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뭐 네. 카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요즘 얘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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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노동운동에 대한 서사를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만들기에는 사회가 아직 그렇게 막 과거의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게 되게 큽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 굉장히 강춥잖아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고 너무너무 추운 날씨인데. 뭔 말인가 했네. 강가가도 추워요. 예, 지금도 고공농성을 하고 계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저기 차광호 동지, 그 전에 있었던, 아, 거기 어디지? 스타케미칼. 그 노조에서 분리되어 나온 거기서 또 그 쟁의를 또 이제 그 협약을 무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다시 농성장에 올라갔죠. 당시같이 진한 이데올로기가 끼어있지 않을 뿐, 현대에도 노동탄압의 그림은 많이 비슷하다. 벗어난 뒤에야 추억이 되고 장사가 되는데, 아직 한국은 못 벗어나는 게 좀 있다. 네. 예. 우리는 이쯤에서 좀, 그, 손희상 선생의,
글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괜찮아요. 우린 덕분에 극장도 가고.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감옥에 가셨으니까 여기서 문장력이 1 상승하셨겠네요. 드립력이. 아, 이분은 드립력이 주로 상승하셨죠. 골개미가. 그쪽의 문장력이. 네. 네. 그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을 살기엔. 네. 네. 부러워요. 한국의 1987년에 대한, 이상평론식의 이상평론을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예. 주요? 네. 다음 주 토요일에요. 아, 알겠습니다. 네. 몸이 나아서 오십시오. 네. 저는 영화 보고서 참 그 무섭다. 한국은 참 자본을 되게 신박하게 쓰는 때가 가끔 있구나. 예, 그 인프라의 허약함에 비해서 그 정치 관련 그러니까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그냥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CJ가 정말 맺힌 걸 다 풀고 있구나 컨텐츠로. 저도 비슷비슷한 생각을 어디서 이렇게 했냐면은 저 소품팀도 정말 최고 기술자들이고 네. 카메라 워크하고 CG가 엄청 현란해요. 네. 진심으로 저는 되게 그 레미제라블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술적인 현란함을 내려놓고 보면은 우리는 이것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이걸 이렇게 돌아봤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보다는 아, 이 돌아보는 작업도 시작한 거구나. 네. 예. 라는 생각이 더 오를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남 씨를 검색하면은 북한에 그 돌아가신 그분이 뜨는 게 아니고 다른 이름이 뜨는 것처럼 87년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좀 나눠보겠습니다. 손희상 선생과 다음 주 주말에 그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국 대책회의가 그냥 이렇게 앉아있겠습니다.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날 풀리면 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근데 이게 뭐예요? 제가 그냥 보조 MC로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뭔데요? 옆에 덕질인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되게 그 쩌리 같은 느낌이 드네요, 둘이. 그러게요. 아, 그럼 덕질인을 손희상 선생 옆자리로 다음 주에는 배치를 할게요. 예. 아니 그 무한도전 행쇼에 나오는 정준하 박명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역할 좀 해. 내가 누구야? 다들 나오지 않으면서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